오늘 참으로 좋은 대명절, 민족 대명절 설날 다음날이죠?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요 며칠 한 3일을 과식을 했어요.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. 그래서 막 먹고 왔어요. 원래는 좀 깨끗한 음식을, 아, 깨끗한 음식? 뭐 음식은 다 깨끗한데 약간 가벼운 음식 먹어볼까? 근데 집에 가벼운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다 무거운 음식밖에 없어서 그랬고 또 이렇게 연인에 또 시간 내주셔서 완전 감사하고 또 재밌게 놀아봅시다. 네.
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는 콘트라 재미고 밴드음악을 하는 건지 전자음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뭐 전자밴드고요. 뭐 인터넷 상으로는 모던락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던락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. 만들어봤는데요, 테크노락인 것 같아요. 테크노락. 모던락도 아니고 디스코도 아니고 테크노락, 신스팝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또 재밌게 놀아봅시다. 네. 제가 어제 엄마랑 아빠한테 세뱃돈을 처음 받아봤어요. 네, 태어나서 엄마랑 아빠한테 세뱃돈을 처음 받았는데 돈이 꽤 들어있더라고요. 앞에서 바로 확인했거든요, 얼마 있는지. 그래서 저금했습니다. 네, 자랑하는 거고요. 네, 다음. 네. 좋겠다. 왜 이 말을 했을까요? 왜냐면 다음 곡 제목 때문인 것 같은데 말하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. 다음 곡으로 고장난 돈 하겠습니다.
올해는 다들 뭐 원래 연도가 지나가면 뭐 계획을 세운다 뭐 어쩐다 막 이러잖아요. 계획을 다들 세우셨나요? 없나요? 못 지켰어요. 못 지켰어요? 저희는 세웠어요. 3월 말에 정규가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이 들어주세요.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다음 곡 또 해볼까요? 엑스피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재밌는 공연 해봅시다. 아직 안 끝났는데 막 다음 것도 얘기하고 또 네 놀아볼까요?
루이 지에나였습니다. 루이 지에나. 그곳에는 맛있는 게 많아요. 저는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하는데 패스트푸드 중에 루이지애나에서 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. 무엇인지는 알게 되실 수도 있고 알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할 노래는 작년 10월 26일에 발매된 알레르기라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유튜브 그리고 여러 애플뮤직에 있습니다.
많이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면 또 뮤직비디오도 있어요. 즐기십시다. 아, 즐깁시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. 그 만약에 음악 내면은 막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다 두들기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스티브 잡스. 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 곡을 하고 메디엑스피님에게 바톤을 넘기겠습니다. 이 참 무대는 참 언제 올라와도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내려가면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또 시작해볼까요?
Thank you.